이제 결국에는 무언가 하려면 자신의 곡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곡을 보통 장르를 물어보면 그 소울 내지는 펑크 기반의 어떤 뭐 팝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스티비 원더는 기본적으로 스윙 음악을 엄청 좋아했던 거예요. 스윙 재즈, 그 당시에는 스윙 재즈가 대중음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런 대중음악처럼 사람들이 이제 널리 듣던 그런 음악이었는데, 해팅 레어의 리듬은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아이디어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트랙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는 한 장르를 스티비 원더가 뭔가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티비 원더는 자기가 좋아하는 뮤지션에게 표정을 하되 자기 아이디어로 최대한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곡을 쓴 거죠. 장르를 섞는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장르들을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체화했을 때 이제 스티비 원더처럼 이렇게 좋게 할 수가 있겠죠. 이 곡은 그 로드 템퍼슨이라는 사람이 쓴 곡인데, 그 유명한 퀸시 존스가 발탁을 한 작곡가입니다. 네, 아랫단에 그루브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게 70년대 펑크에 가장 많이 쓰였던 편곡 방식인데, 건반 주자가 따로 없고 그렇게 세션맨들이 붙어서 거의 요즘 음악 시장에서는 사실 만들기 힘든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연주자라고 하면 기타를 치면 다양하게 플레이를 할 텐데, 여기서는 지금 세 개의 파트를 오버더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처럼 오버더빙을 하고 샘플의 두께를 두껍게 함으로써 덩치 큰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동양인들은 목소리가 얇다는 어떤 그런 약간 얘기들이 이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하모닉스라 그래서 배음 성분, 그러니까 내가 내는 음 외에 그 주변을 싸고 있는 배음 성분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벌써 그 마이클 잭슨의 방금 들었던 그것과 확 차이가 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장르 특성상 그런 것도 있지만, 비트의 사이즈가, 볼륨 사이즈가 보통 예전에 비해서 20, 30%는 더 커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트하고 노래만 틀어도 전혀 비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죠. 사운드를 덧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킥 하나에 킥 사운드 샘플을 3개씩 4개씩 덧대는 거죠. 그러면은 킥 자체가 엄청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다른 악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아까 운동장 얘기를 했듯이 그 공간을 그만큼 메꿔줄 수가 있거든요. 또 시퀀서 환경보다 좋을 때가 아니거든요. 이때도 지금보다 훨씬 떨어진 기술이었지만 이렇게 두꺼운 사운드를 낼 수가 있는데요.